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입고 내는 게 가장 불리해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일단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명절 연휴 쉬고 돌아오니까 아침에 마당에 차가 서 있었어요. 명절 전에 연락을 주셨었고 BMW 520 디젤 모델이고 주행 중에 차가 퍼졌다고 해요. 지금 차량 상태를 지금 확인하는데요. 뭐 후드만 열어도 이미 딜러에서 이 로크한 커버를 분해해서 왔어요. 뚜껑을 열어서 왔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타이밍 체인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체인이 지금 없어요. 끊어져서 뒤에다 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짐을 대충 봤는데 실어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열어보지 않아도 확인된다고 했는데 일단 요거는 타이밍 체인이 절손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밸브 쪽에 손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진을 내려서 헤드까지 탈거를 해서 밸브 수리까지 해야 돼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랑 연식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이고요. 520 디젤 모델이에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27만 1703km예요. 부동장치 이상은 당연히 뭐 뜰 수 있고요. 지금 미션 쪽 후드는 중립으로 기어를 빼놔서 그런 거예요. 이 차량은 지금 하남에서 작업할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견인해서 남양주로 일단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남양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촬영을 이어갈게요. 오남에 도착을 했고 일단 후드를 탈거해 놓고 엔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리는 과정에서 여기 터보를 보니까 터보가 유격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일단 요거는 엔진 내리고 나서 상태를 좀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네. 사실 타이밍 체인이 끊었을 경우에 고장 코드도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미 분해가 돼서 입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 코드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타이밍 체인 끊어진 거 확인하는 방법은 꼭 저렇게 카바를 열지 않아도 가능하니까 로크한 카바를 열어가지고 엔진의 체인 절손의 문제를 확인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오일 유익구 캡을 열면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실린더 쪽에 캠샤프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진단을 할 수 있겠죠. 뭐 진단기를 꽂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타임벨트나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을 때 엔진음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잖아요. 우리는 됐어. 안 돌죠? 다시 한번. 오케이. 됐어. 이거는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부터 확인하실 때는 이 카바 열지 않고 확인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고장 코드들도 제가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가열 프로그라든지 뭐 다열 유니트 뭐 기타 어떤 장치들의 이상 유무를 미리 작업 전에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터보가 안 좋았었는지 아니면 구동 장치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미리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태를 보고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분해된 상태를 입고 내는 게 가장 불리해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일단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다 깨졌더라고. 그동안 모아뒀던 벤츠 별걸 다 모아놔. 이게 다 돈이죠 이런 게. 응? 다 돈이죠 이런 게. 저한테 하시는. 아니야 아니야 편집해서 자르고. 520T 타이밍 체인 고장난 차량은 엔진을 내리기 위해서 미션을 먼저 탈거하고 있어요. 와우. 샤프트 플렉시블 조인트는 완전히 다 크랙이 가가지고, 아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 이 차는 일단은 뭐 오늘 엔진은 내려오겠지? 못 내려온다고? 이제 올라가겠죠 얘는. 아 지금 그걸로 시비 거는 거야? 시비 거는 거 같은데. 통과제리 같은 느낌이래. 통과제리요? 어, 운동하는 거였던 거 같은데. 아니 그건 내가 생각한 건데 사람들이 너랑 나를 보면서 통과제리래. 내가 제리인가 봐. 시끄러. 그러니까 미션 탈거했고 이제 와이어 걸어가지고 코끼리 잡기를 연결해서 엔진을 들어올릴 예정이에요. 누가 이 질문 가끔가다 한 번씩 잊어버릴 만하면 하는데 카센터에서 엔진 내려도 되냐고. 아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내려도 돼요. 내려도 되고 피스톤 뽑고 크랭크 샤프트 바꾸지 않으면 엔진 내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헤드 작업까지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 제발 질문해 주지 마세요. 왜 자꾸 쳐다봐? 줌 땡겨줘? 아니야, 아니야 줌 땡기면 안 돼요. 앞으로 빼줘. 줌 땡기면 안 돼. 걸려. 아니, 아니. 잠깐만. 살살 살살. 쓸데없이 터프해. 자동 클로저 그래? 옛날에 처음에 체인 끊어졌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 나한테. 체인이 끊어진다고? 저도요 저도. 근데 되게 흔한 고장이더라고. 근데 비엔만 유독. 아우디도 체인 넘고 그래. 3.0 뭐 TFSI 체인 넘고 이브코 요즘에 체인 맨날 끊어지잖아. 아 이브코 아 이버크 입고될 차인데 또 퍼진 차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 부속이 없어가지고 제기를 앞으로 앞으로. 오 그렇지. 와우 다 작살났네. 이거 박살나고. 우와 이건 뭐 이 다 빼서 모아봐야 되는데. 터보 차저가 어 이 임펠러의 날개도 상처가 되게 많긴 하다. 와 이 정도면 유격이 너무 심해요. 이거 터보가 이거 잘못하면 샤프트 부러져서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빨이 상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 오일 교환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에어 필터가 지저분했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아 이거 터보 어디까지? 하긴 갈아야지. 말이 쉽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아 참 어렵네. 댐퍼 한번 볼까?
어, 댐퍼는 그래도 둥그덧네. 뒤에도 많이 섰던 거. 어, 뒤쪽이 보통 항상 얘네들은 여기가 보통 새더라고. 여기 로컨 커버 가스켓에서. 이게 원래 검정색 아니었어? 원래 색깔. 원래 이 색깔이야? DPF는 터지거나 한 건 없겠지? 일단 흙기를 다 뜯고 배기를 뜯고 해야 돼. 헤드를 내려야 되니까 이거는 일이 더 많아. 샤프센서에서 그게 올라온 거야? 네, 꼼댕이가 있어서 긁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어이씨, DPF가 안녕. 죽은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관리가 전혀 안 됐나 본데 이거. 너무 클로저가 안 됐어. 아니 아래에서 미친. 아니 대부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걸 노린 거야. 각도도 신경 써? 이게 로우 앵글이 되거든 이렇게. 오. 로우 앵글? 어, 이렇게. 아 거기 3등신 만들고 있네. 야 서 있어봐. 재밌다 이거. 그렇게 안에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막 물이 넘어오고 그랬지? 차압 센서로? 아래쪽, 이쪽은 안 보이잖아. 약간 비스듬하게. 깨지거나 한 거는 없어 보이지? 네. 밀리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터보에서 배기 쪽으로 오일이 넘어왔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터보의 샤프트 쪽을 보면 오일이 젖어 있는데, 이 젖어 있는 거는 터보의 유격으로 인해서 오일이 흙기든 배기든 한쪽으로 넘어가는 게 마련인데, 이건 배기로 넘어왔었네요. 지금 보니까 터보가 이런 상태면 아 여기에도 지금 오일이 여기 많이 고여 있어. 뱉어내기도 했네. 뱉어내기도 했어. 흙기도. 그런데 배기 흙기 다 이게 뱉어냈었고. 이게 진짜 터보 못 쓰겠는데 이거. Oh, no. 이런 전화하기 힘든데. 아, 이건 뭐 형체만 터보구만. 520D 타이밍 체인 절손된 차량은 지금 요만큼 분해를 했는데, 아, 이게 참 비용의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일단은 상부 체인이 절손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 체인 가이드가 부서져 버렸어요. 체인 가이드까지 부서져 버렸고, 헤드 쪽은 뭐 어저께 분해할 때 봤다시피 캠팔로우가 다 부서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가이드도 지금 여기 많이 달았었네. 태핏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헤드를 내려가지고 밸브 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밸브도 손을 봐야 되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피스톤한테 두들겨 맞았냐. 필터 하우징은 지금 분해를 했었는데 안에 세컨더리 썸머스텟 깨져 있었어요. 저 안에 아 그냥 안에 박살났네. 자, 요게 오래되면 열에 못 이겨서 플라스틱이 약해지고, 약해진 플라스틱은 이 썸머스텟을 잡아주지 못해서 깨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 안쪽에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요건 어셈블리 교환을 해야 돼요. 비용이 그러면 또 증가하는데. 내가 죄 진 것도 아닌데 이런 전화하기가 제일 힘들어. 아씨, 아래 없기 황송하구나. 정비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는. 차만 고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또 고객이 딱 원하는 것만 고치기에는 또 뻔히 아는데 그만 고쳐. 저 터보 좀 있으면 박살 날 거 알면서 엔진만 수리해서 내보내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냥 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른 직업 하고 싶다. 다음 생에도 하실 것 같아. 다음 생에는 사람 아닌 뭐 토끼나 그런 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안 돼요. 짧게 그래? 말. 아,
먼저 이 약품을 뿌리는 이유는 묵은 때를 녹이는 목적이에요. 어차피 헤드를 분해할 건데 분해하기 전에 때를 좀 불려가지고 불리고 나서 파트 클리너를 뿌려서 이 때들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닦이지, 안 그러면 파트 클리너만 가지고서는 이 때가 닦이지 않아요. 때가 진짜 많이 찌들었나 보다. 잘 안 나가. 칫솔질을 좀 해야겠는데. 그냥 안 나가. 없어. 머리 이렇게 붙을까요? Oh no.